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주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새벽에 오히려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의 그 1대1의 만남이 사실은 참 귀한 거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그냥 온갖 것들이요. 요새 뭐라 그럴까? 어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명분이든 이유이든 어떤 것이든 그냥 사람 때문에 교회 행사하니까 뭐 새벽에 오사가님 나오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이유 말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으로 주님 아무도 주님께 나오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기에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기에 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기에 주님 내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는 우리의 이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그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니야 그 어떤 이유도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기도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적었지 않아요? 이제 갈라디아 그러면 우리가 뭐 갈라디아라는 땅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은혜 받고 가장 먼저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구나. 바울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걸 이 바울의 서신서마다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울 자신이 내가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크신 은혜를 사도 바울 역시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나타난 말씀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건 뭐 내가 주장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복음을 하늘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치 제3자가 자기를 증언하듯이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의 깊은 아주 마음이 서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서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하셨죠?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에 다녔던 그 지역, 그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까?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더베 뭐 이러면서 기억이 나죠. 제일 처음에 바로 그 지역.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그 첫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여러 다른 모든 서신서도 사도 바울이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에는 특별히 자기의 첫사랑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그 지역에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아하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도 나오지요.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뭔가 그 참 아주 첫 사랑,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또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아주 그 마음이 서려져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새 복음을 전해서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같은 가족이 되었다는 그 바울의 아주 깊은 아주 그 감동이 이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해서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상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얼마나 분명해요. 그렇죠? 무슨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 교리가 이렇다 기독교라는 건 이런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 한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잡한 것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셨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건 그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된다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찌 너희가 내가 그렇게 전해주었건만 이렇게도 속히 이 복음을 떠나고 말았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었건을 어찌 너희의 마음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속에 있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순정을 바친다 하는 그런 말. 마치 그것처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전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실제로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버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셔가지고서 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채 버려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그 가운데 눈을 번쩍 뜨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털고는 또다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는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도 속히 이 복음에서 떠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바울, 내가 너무너무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지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장 귀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변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가 받은 그 주님 앞에 받은 첫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이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참 마음이 슬퍼지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진정 내 마음 속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새벽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 속에 참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그러하고
또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 첫사랑, 그것이요. 이것이 그냥 주님이 주신 그대로 갖고 있질 못하고 그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다 변해버렸어요.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말 이 오상환의 마음도 보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저 그런 복음, 그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내가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원하고 나 이렇게 믿음 있어요. 나 이렇게 사관이에요. 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하는 그냥 인간적인 또다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다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마저도 결국에는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구나. 다 똑같이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없고 엉뚱한 다른 것들로 복음같이 포장은 했는데 속에는 참 우리 주님의 생명 그 복음이 없는 복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 아마 그런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히 여긴다. 왜 너희들의 심령 속에 내 마음에 느껴지기에 너희들 가슴 속에 내가 전해준 복음이 왜 없느냐 이겁니다.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너희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세대에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심장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빼앗아가고 병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 그런 세상이 되어 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서두에서 바울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전했던 이 복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바울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또한 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남은 삶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